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상을 줌으로써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워가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해양 수산, 염전, 해양 관광 산업 등 관련 산업을 붕괴시키고 우리 자손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적극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에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해 나설 것을 요청한다. 현재 보관 중인 약 130만 톤의 오염수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 60, 안티몬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만 배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청은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 처리 과정을 통해 2차로 정화하여 방류하겠다고 하였으나 요도 129, 유태늄 106, 안티몬 125, 스트론튬 90 등 방사성 물질의 제거 성능이 부족하고 삼중수소와 탄소 14 같은 핵종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여 해양 생태계 파괴와 우리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이 중 탄소 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해양 생물들의 먹이사슬을 통해 신속하게 확산되게 된다. 또한 탄소 14는 영양분의 형태로 생물에게 흡수되는 성질로 인체에 흡수된 탄소 14는 지속적으로 DNA를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발생시킨다. 방광기가 약 5천 년인 탄소 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세포와 DNA를 공격할 것이다. 후쿠시마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해양 오염 사고가 될 것이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각종 유전병과 암 등으로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된다. 일본과 한국은 국제 무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계적 해양 국가이기도 하다. 수많은 화물선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전 세계를 돌며 선진 국제 무역 국가로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화물선 평형 유지하는 평형수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된 상태로 부산, 제주, 인천 등 우리 주요 항구에서 배출할 경우 아무리 미비한 양이라 할지라도 우리 수산업, 해양관광산업과 해상무역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평형수를 배출하기 전 오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비용 상승 등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배출된 평형수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검출되었을 경우 우리 어민들과 해양수산업 전반에 걸쳐 돌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포항수산업과 동해 최대 수산시장인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한 포항지역 경제는 그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어민과 상인들의 생계도 무너지게 된다. 1972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런던협약 가입국인 일본은 선박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써야겠다. 일본이 해상의 폐기물을 풍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국제사회의 유엔 해양법과 런던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제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은 런던 협약 비준국으로서 전 세계에 지킬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꼼수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와 포항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사회의 안정과 발전, 해양 수산업과 우리 후손들의 번영, 죽도시장과 포항 지역 경제의 번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본과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의 지속적 국제 평화를 위하여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미온적이 되도록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셋째, 윤석열 정부는 런던 협약 의무를 위반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우리 수산물 방사능 오염 발생 시 일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넷째, 우리 수산물 방사능 오염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훨씬 강력한 해양 감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8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 시민연대.